네이버이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전략은 이제 14만 8천 원 라인까지 네. 단기로 좀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넓게 보신다면 15만 5천 원, 그보다 더 높게 보신다면 이제 더 높게 봐야 되는데, 사실 그 지점까지 제가 리딩을 못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미디어 플랫폼 관련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이제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만 원, 3천 원 라인대로 좀요 부분에서 좀 조정을 좀 나올 때좀 강하게 나타나 줄수 있으니까요. 요 라인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,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게 저점을 이렇게 쌍바닥 찍은 다음에 물량이 소화가 나타나면서 상승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주가의 상승들이 나올 때 꾸준히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조정 나왔다가 가는 게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걸 정말 잘 실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. 상승했다가 조정 나와서 좀 시간 걸렸다가 또 상승했다가 조정 좀 나왔다가, 그쵸? 조정 나한테 또 가고 있어요. 이게 왜 좋냐면은, 지금 요 라인 때 물렸었던 사람들이, 발목을 잡혔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상승을 할때 정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, 이 부분이 안 나오고 급등을 했으면 바로 이제 엄청 크게 조정이 나와주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땅을 치면서 막 이제 슬퍼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.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종목들이 좀 지나고 나면은 수익률 50%, 100%가 나는 종목군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